하지만 그래서 정남 씨를 싫어한다기엔 다른 직원들한텐 살갑기만 한 녀석이니 유독 정남 씨한테만 적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의아하기만 하다. 한번 만져보실래? 또 똑같이 할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평소 둘의 관계를 유심히 지켜보던 전문가가 뜻밖의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정남 씨가 호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만 조금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대로 옆으로 들어가세요. 옆으로 돌아가. 평소와 달리 옆으로 호피한테 다가서자 어머 이게 웬일이래? 매섭게 지키는커녕 스킨십까지 허락한다. 어머 잡아먹을 듯 달려들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남 씨 옆에 다소곳하게 앉은 녀석 얘 진짜 호피 맞나? 아니 얘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꾼 거예요? 에? 왜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옆에를 허용해준다라는 건 옆은 자기의 약점이거든요. 내 옆을 허용해준다라는 거는 내가 너를 믿고 가겠다. 그러니 그리고 내가 너하고 싸움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를 내 자신도 강아지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호피한테 정면으로 다가갔던 정남 씨의 행동이 호피한테는 싸움을 거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고. 하지만 측면으로 다가가면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호피 입장에서는 상대가 공격할 의사가 없구나라고 판단, 안심하고 경계를 풀게 된다는 것. 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이 컨택이라는 것이 서로 어떤 교감을 하기 위해서 또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호피 입장에서는 사람의 누군가가 눈을 마주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려지고 섣부른 아이 컨택은 뇌의 호피를 자극하고 공격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데 그러면 조용해지더라고요, 걔가. 눈싸움에서 이기면? 네, 눈싸움에서 이기면 그냥 말을 잘 듣고 누군가하고 호피를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호피 입장에서는 사장님한테 예전에 혼났던 그 눈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제가 문제였군요. 그래서 혼인할 때마다 눈을 마주치다 보니 눈 맞춤 자체가 호피한테 스트레스가 됐을 거라고. 호피가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 둘 고개 돌리고 하나 둘 고개 돌리고. 게다가 첫 대면에서 안 좋은 기억을 남긴 정남 씨가 다짜고짜 자신을 바라보며 다가왔으니 호피로서는 더욱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을 터. 호피와 친해지고 싶어했던 행동이 호피한테는 한판 붙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니 아이고 어긋난 시그널로 서로를 괴롭혀 온 셈이다. 이에 호피와 눈을 마주치면 피하는 훈련을 반복하자 호피 녀석 이제 안심이 되는지 아이고 정남 씨 앞에 엎드리기까지? 자, 심지어 정남 씨 손에 몸을 맡긴 채 편안해하는 모습인데 야, 우와, 접근 금지를 외치던 그 호피가 맞나 싶을 만큼 야, 금세 마음을 연 것 같네.